부분에 대한 건 좀 부담이 전혀 없어요. 늘 그래왔고요. 경쟁자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기보다는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원래 기존 작품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단어 하나도 쉬 여겨서 안 되는 대본 이구나를 촬영하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세경 씨도 역시 네, 겸손하십니다. 씨랑 신세경 씨 여쭤볼게요.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서는 각오나 부담 같은 걸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당연히 희귀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또 상대작이 워낙 라이징 스타들이 나오는 작품들이라서 뭐 김여 씨 같은 경우는 유승호 씨와 경쟁하게 된 마음이나 각오 같은 게 좀 듣고 싶고요. 신세경 씨 같은 경우는 같은 소속사의 박은빈 씨가 후배인데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실지 궁금합니다. 그 드라마 할 때마다 이 질문 항상 받았던 것 같거든요. 제가 생각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부담이 전혀 없어요. 늘 그래왔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, 세경 씨. 저도 사실은 경쟁작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에 몸을 담게 됐는데 그 안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해내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고민들은 네, 이렇게 우선순위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나마 이 작품도 어쨌든 이 그 이 수목에서는 뭐 말하자면 끝판왕이 나서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좀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기대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작품에서 주연을 좀 맡고 계시는데 그 부담도 사실 이번만큼은 좀 상당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원래 기존 작품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부담 때문에 요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아, 이 시점 되면은 그 같이 하는 여러 배우들과 호흡하면서 현장에서 즐겨줘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담기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조금 아직은 이게 과정인 건가. 근데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보면 매 작품 할 때마다 이런 과정들은 항상 있었거든요. 요거를 얼마나 빨리 풀어가느냐가 숙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금방 네, 더 좋아질 거예요. 지금 뭐 충분히 좋은 호흡을 갖고 있고 하지만 자꾸 얘기가 무거워질까봐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또 드라마가 지금 벌써 그 지난 드라마 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더라고요.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. 그 이후에 또 영화가 개봉이 되긴 했었지만 영화는 그 이전에 찍은 거였고요. 그래서 카메라 앞에 사실 거의 2년 만에 지금 1년 반,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 때문에 부담인가 하는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요. 지금 거의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찍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영상에 소개된 부분 말고요 그 이후에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작가님이 해주신 이야기 외에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기대됩니다. 저도. 네, 감사합니다.